이런 식으로 약간 인트로를 아예 만들고 그곳의 노래를 시작하는 거는 픽사하고 나머지는 지금 나와 있는 노래만 해도 다섯 곡이거든. 그날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하지 못한 노래를 그날 생각이 나도 그거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곡을 하나 뺄 수도 있고. 나는 뺀다면 아직은 모르겠어. 그날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래서 고세 노래를 첫 곡으로 하고 아리랑이 나는 약간 마지막 곡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해. 근데 이것도 완전히 픽스하지 말고 그날 에너지 그걸로 그 거기에 좀 많은 거를 좀 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나일론이 어쿠스틱 둘 다 챙겨서 그 어떤 곡에 어떤 기타를 쓸지는 우리가 세우고 풀린 마담의 친 진주보다 고운 아침 이슬처럼 김민기의 노래처럼 걸어갈래요. 서러움 버리고 초대했었던 때도 그 노래 들으려고 왔었던 기억이 있어서 맞아. 만약 그러니까 주수님을 생각하면서는 당연히 그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제 그게 혹시 그 공간하고 어울릴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이제 그 공간과 어떤 기획과 그러니까, 그런 그 것들을 얘기하면서 맞닿아 있는 거를 상상하면서 얘기한 것들인데 선인장 얘기는. 그 우리한테 그치.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 내 말의 의도는 그건 안 된다가 아니고 선인장을 얘기하는 순간 바로 그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난 들었어. 귀 기울여 들어도 안 들리면 어떡해. 나는 돌아가네.
신당이니까 이제 아주 아주 오래전부터 이 근처에 마을에 계신 분들이 한 분, 두 분씩 오셔서 여기 계시는 신들께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누구도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 둘 간절히 염원하신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아, 내가 오늘 이 귀한 공간에서 뭔가를 기도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걸 기도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떠난 지 얼마 안 된 친구를 한 명 생각하면서 그 친구가 좋아하는 노래를 한 곡 부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도 많고 또 여기에 자리하면서 함께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모두 모두 간절히 염원하시는 거 다 이루어지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속에 울고 있는
사연이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노래는 꿈처럼 깨우지.